자, 안녕하세요. 쉽고 재밌고 빠르고 스타일나고의 패턴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림빠의 포구 패턴을 가르쳐 드리는 첫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뭘 가르쳐 드릴까 고민하다가 뭔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잠깐의 림빠의 포구의 패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꼭 필요한 몇 가지만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하고 끝낼 거예요. 자, 사람들이 옷 만들기를 처음 시작을 하면은 알게 돼요. 패턴이라는 게아좀 필요하구나. 미싱을 좀할줄 알고 소품을 좀 만들고 난 다음에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옷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서부터는 어딘가에 무료로 하거나 어떤 책을 사가지고 해도 너무 어려워요, 패턴이. 너무 어려워. 숫자도 많고, 그런 복잡한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옷 만들기를 하는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패턴을 구걸하러 다니지 않도록 내가 직접 잘 뜨게끔 제가 쉽고 재밌고 빠르고 스타일나게 패턴을 뜰수 있도록. 자, 제가 가르쳐 드린 거는 그냥 취미로 이런 정도의 패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 패턴으로 바로 무대, 그러니까 쇼핑몰에 팔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이 뭐 길게 가르쳐 드린 게 아니에요. 짧고 임팩트 있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턴을 그럼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좀 공부하고 가야 되는 것을 설명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패턴을 뜨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 필요하죠. 이렇게 종이, 전지, 문방구에 가면 다 팔겠죠. 전지도 필요하고, 자, 이런 곡자라고 해서 그옷 만들기 부자재를 파는 곳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곡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그레이딩자라고 해서 방한자, 그레이딩자라고 해서 옷 만드는 데 가면 인치, 센치 두 가지가 있어요. 요런 거 자. 근데 저는 근데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그런 각을 맞추거나 이러기 위해서 조금 더 제가 이미 그 제가 만들었어요. 좀더이 자의 두 배라고 보시면 돼요. 두 배로 해서 직각을 좀잘 맞추기 위해서 만든 자. 이렇게 그레이딩 자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암홀자라고 해서 커브자, 암홀자도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는 종이자료는 가위 있고, 전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근데 요런 거는 다 구매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앞으로는, 원형 패턴이라는 걸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원형 패턴을 가지고 할 건데, 이 원형 패턴은 두 가지. 왜 저는 원형 패턴을 안 가르쳐 드리고, 맨 마지막 시간에 한참 뒤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어디든지 패턴을 시작하면 원형 패턴을 먼저 배우게 되는데, 제가 해보니 사람들이 패턴을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원형 패턴을 뜨는 게 어려워서예요. 자, 원형 패턴이 뜨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패턴을 포기하다 보니 저는 얘를 제가 만들어 있는 에그모드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제가 1,000원, 2,000원에 쉽게 싸게 패턴을 지금 판매하고 있어서 그걸 사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패턴이 준비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재나 책에서 패턴을 카피해가지고 쓰셔도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 에그모드에 가셔서 패턴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센치를 쓰게 돼요. 센치를 쓰게 되는데 이런 의류 봉제 옷을 만드는 곳에서 공장이나 이런 데서는 다 아직까지도 인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인치를 사용할 거예요. 왜 인치를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지나간 뒤에 패턴을 뜨는데 네 등분을 하기에는 인치자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인치를 쓰는 거를 인치를 쓰는 이유를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먼저, 그, 센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 2, 3, 4, 이렇게, 뭐, 1.5, 이렇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인지는 좀 틀려요. 인지는, 자, 여기서 1에서부터, 0에서부터 1일까지 가는데 이 안에 8칸이 들어가 있어요. 조금 어려운 건 아닌데 이 한 칸, 8칸이 있으니까 이렇게 8분의 1, 8분의 2, 8분의 3, 8분의 4, 8분의 5 이렇게 쭉 가요. 머리 아프다고요? 신경 쓰지 말아요. 자, 그런 게 그냥 듣고만 있어 보세요. 자, 예전에 근데 그런 분들 이 8분의 2는 약분이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두 번째 칸은 4분의 1, 8분의 4, 4는 2분의 1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렇게 인지를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2와 4분의 1, 그렇죠. 여기가 2와 4분의 1이 되는 거고, 3과 4분의 3, 그러면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7과 2분의 1, 그러면 7과 2분의 1, 이렇게 가운데 있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인지 읽는 부분이 됐다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패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게 패턴의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거는 패턴은 왼쪽, 오른쪽이 같다라고 대칭이라고 하는데 대칭일 경우 한쪽 패턴만 뜨는 거예요. 대칭일 경우. 자, 한쪽 패턴만 떠서 이렇게 골시라고 해서 원단을 반을 접어서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잘라서 피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패턴은 앞판에 네 등분 중에 한쪽을 뜰 거고 뒷판도 한쪽만 뜰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뜰 때 보면 4분의 몇이라고 그런 그 분수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위에서 봤을 때 패턴은 한쪽, 두쪽, 셋쪽, 네쪽이 있어야지 옷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칭일 경우는 이쪽과 이쪽이 같다라고 보고 이쪽 패턴 하나를 떠서 재단할 때 두 개를 재단을 해서 놓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패턴 지금 별거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려 하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부분 패턴은 네쪽으로 돼 있고 그 중에서 네 쪽 중에 앞판은 왼쪽이든 한쪽만 떠서 재단할 때 두 쪽을 쓴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스타트하는 그 시간에서 제가 가볍게 그냥 인지 보는 방법하고 패턴이 4분의 1쪽, 네 쪽 중에서 반쪽을 뜬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그 설명들은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스커트의 패턴을 원형을 뜨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원형을 가지고 뜨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스커트 편에 가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